형이더라. 아, 형이지. 시애미가 나이가 생각보다 그 많지 않을 거야. 창모가 하하보다 동생. 마흔 둘이야, 형. 어? 마흔 둘. 네가 마흔 둘이라고? 네. 하하가 창모보다 형이라 그러니까 야. 여기 애기서나 막내지만 너 딴 데 가면 뒤친 치고 다녀요. 야, 비가 마흔이야? 지은이가 마흔 하나, 형. 마흔 하나. 예, 마흔 하나. 야, 비랑 너랑 어떤 관계야? 약간 종속 관계야? 아, 형, 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그렇게 얘기해. 그런 관계야? 형이랑 재수 형 어떤 관계예요? 종속 관계예요? 동네 후배야. 내가 좋아하는 동생. 아, 내가 볼 때 약간 딱 요런 관계인 것 같아. 아니야, 어유, 형이냐고 지연이냐고 여기 영재하고 다 있네. 안녕, 모니크. 안녕, 모니크. 아, 이거 처음에 싫었거든? 아, 형만 그거 하지 말자 했는데 내가 가끔씩 하더라. 야, 근데 그거 너가 원조냐? 종국이 그런 거 제일 싫어하는데. 아, 근데 괜찮다. 너 하니까 잘 맞아. 너랑은 어울려. 잘 맞아. 원주야, 네. 적응 안 되지? 귀엽다. 원수는 얼굴이 참 귀염상이다. 미치겠다. 아, 그리고 원수는 얘 굿즈로 팔고 싶어. 얼굴도 귀염상인데 귀여워. 애가 성격이 귀염상이에요. 그러니까 하하가 딱 전했는데 애기. 하하는 사랑을 많이 받고 많이 주는 스타일이야. 하하는 하하도 약간 형들한테 잘했는데 쟤는 또 약간의 그렇죠. 그 반항기가 있잖아. 그래서 형들한테 가끔 대들거든. 얘가? 저봐. 얘가? 저봐. 의리는 넘치는데. 왜 나한테 대든 적이 옛날에 없었던 것 같은데 한 번도. 제가 형한테 왜요? 제가 왜요? 너한테는 누가 대들겠니? 근데 저 진짜 힙합 처음 할 때 하하 형님 노래 들었었어요. 어떤 노래? 야 큰일 날 뻔했어. 지킬이 지킬이. 큰일 날 뻔했어. 너 진짜 안목 있는 친구야. 큰일 날 뻔했어. 진짜로 사랑가 부터 저는 들었었어요. 사랑가? 아, 근데 하하가 우리가 워낙에 이제 예능적인 그 이미지로 이제 좀 오랜 동안 활동을 하다 보니 그렇지. 내가 잘해. 제가 잘해. 웬만하면 형 얘기에 톤 안 나는데. 그만해. 정국아 어만해. 하하 잘해. 뭘 잘해. 뭘 잘해. 쟤 잘해. 예. 얘 호객행위 잘해요. 알아 내가 그거. 진짜 두 번 했다 두 번. 장사 잘하고 얘 장사 잘하고. 자 이것도 반응하게. 얘가 영업 잘해. 여친 사이에 여친 그 동생 같이 나와라. 내가 끼면 안 되는데. 아니야 뭐 그런 게 어딨어. 왜. 소민이 다친 거 핑계로 둘이 만난 거 아니야? 야 소민이 다쳤는데 밥 한 끼 먹자. 소민이 다쳤는데 밥 한 끼 하자. 해가지고 그런 거 같은데. 형 생각보다 오늘 거리가 많이 멀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토크가 자유롭다. 막 나가네. 내 토크가 그래서 자유로워. 재정이는 원래 피부가 좀 약간 검었니? 네, 아니, 그러니까 나는 얘 축구 좋아하잖아, 축구. 맞아. 그래도 K리그가 축구 잘해? 잘하진 않고요. 좋아해. 얘가 막 이렇게 서포터 삼성. 얘는 거의 삼성, 다른 팀이에요. 유니폼 다 입고. 예, 그 정도로 되게 좋아해. 아 그래, 얘 그런 거 좋아하더라고. K리그 되게 좋아하고. 그래. 너 종국이 눈에 드는 순간, 넌 그냥 너는 끝났다고 본 거야. 넌 그냥 네 사생활은 없다고 생각해. 좋은 점도 있어. 어디 가서 안 맞아, 어디 가서 안 맞아. 너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네, 그럼. 어쩐지 계속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 눈에 드는 순간. 집 어디니, 집? 저기. 걸렸다. 선영, 역삼. 서초. 강남 쪽이야? 네. 할 때 태워가면 되지. 괜찮아. 내가 태워가면 되지. 가는 인사. 형, 카풀, 카풀. 카풀이야. 아, 축하한다. 저기는 나올 때 만약 못 나오잖아? 그럼 예. 사유를 다 사진을 찍었어. 그래서 딘딘 엄마가 대신 전화주고 걸어준 적도 있어. 아니야, 딘딘 우리가 가면서 직접 라디오 들어서 확인해. 아, 요즘 라디오 진짜로? 생방이어가지고. 뭐 대단하다 보면 돼, 대박이다. 대단하다 보면 돼. 못 빠져나간다 보면 돼. 알겠습니다. 야, 근데 오늘 살짝 하가 조금 번. 텐션이 높은 거 보니까 놀모 팀이 나와서. 야, 이씨! 진짜 그러네. 내가 오늘 뭐지? 하지 말라고 다 그렇게 본다니까. 런닝맨 팬들이 자꾸 놀면서 그거 저 라이브 돌리면 다 와서 다 달아. 진짜야 진짜. 진짜 엄청 많이 하더라. 런닝맨을 어쩌라는 거야? 네가 열심히 하는데 정말. 열심히 한다. 아니 오늘 근데 진짜 텐션 좋더라고. 와 좋네. 톤이 살아있네. 그치? 아, 여기서도 열심히 하는데 여기는 열심히 워낙 꾼들이 너무 많잖아. 다 이렇게. 아니야 그거 그 이유는 아니야. 뭐 때문이야
열심히 하고 싶어. 내가 볼게. 일단 볼게. 오늘 볼게. 오늘 볼게. 와, 돌아버리겠다. 돌아버리고. 저는 저기요. 모르는 척 하고 싶어. 맞아. 너 발 뺐는데. 이제 얘 표정이 발 뺐어. 네가 알아서 번쩍을 안 하고 싶어. 아까까지 랩 잘한다고 이제 아까 좀 서포트 해주더니 이제 발 뺐어. 야, 발 뺐다. 요! 야,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발 뺐어. 아, 웃겨라. 아, 이거 또 뭔가. 나 저기 내 자리 아니야, 심판? 내가 해줄게. 내 자리인데, 네 자리야. 심판? 아니, 심판 좀. 야! 너 비켜! 야, 손민이가 해야지. 내 자리야, 거기. 근데 형, 여기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휠체어를 끌어요. 아, 혼자 있길래. 아니, 근데 아니. 와서 아니, 있는데. 아니, 카메라 인하자마자부터 휠체어를 갑자기. 근데 소민이가 이렇게 그 다리 수술한 이후로 사람만 오면 즐거워하더라고. 너무 사람이 즐겁지. 사람만 있으면 즐거워해. 전화하면 되게 반가워해. 맞아. 야, 근데 옷을 이렇게 입었는데도 넌 왜 자꾸 거기 가 있는 거야? 아, 그래요? 아, 여기로 와야지. 아, 그래요? 아, 그래. 아, 이게 이래? 아, 그렇네. 형, 이렇게. 우리는 하나인데. 지금 형. 야, 우리가 확실히 쎄 보인다. 아, 저게 다섯 명이네. 내가 팀을 그래? 잘 짰어. 지금 형. 야, 우리가 확실히 쎄 보인다. 와, 저게 다섯 명이네. 내가 팀을 잘 짰어. 잘 잤어, 잘 잤어. 아니, 근데 이렇게 우리가. 야, 남편이 이렇게 됐을까? 소민이 화 남편이네. 나 남편이네. 소민이 남편들 같아. 소민이 남편들 같아. 내가 몇 번째야, 소민아. 내가 몇 번째냐고. 옷을 왜 이걸 입는 거야? 야, 너 행복해 보인다. 소민이 남편들 같아. 네가 원하는 거 아니야. 너 하나 두고 막 싸우는 거. 사람들이 뭐, 싸우는 거. 근데 다양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네. 겹치는 게 없네. 하나도 안 겹치네. 정확한 건, 한 가지 정확한 건 나 얼굴은 안 봐요. 아, 그러네. 확실히 안 본다. 확실히 안 보네. 사모니? 중요한 건 우리끼리 사이가 되게 좋아. 아이, 형님. 아, 야, 그럼 우리 없어. 남편끼리 사이가 좋아. 우애가 좋아. 이 집 가서 자. 나는 형님이랑 가서 소주 하잖아. 야, 열려있다. 야, 너 열려있다. 야, 와, 신녀성, 신녀성. 헐리우드도 이 정도는 안 되는데. 아, 그럼, 진짜. 아. 자, 옆에 룰렛 보이시죠? 네. 이게 지석진 씨가 마지막에 돌린 룰렛인데요. 아, 딱 50%네. 형, 그냥 퇴근이 있어. 그냥 퇴근은 뭐예요? 자, 기본적으로 7개는 제가 붙여있어요. 상품과 벌칙, 그리고 하나는 그냥 퇴근 아무것도 안 하고 가시는 거예요. 진짜, 아, 진짜. 내가 그냥. 그쵸. 자, 근데 아까 유재석 씨가 마치셨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상품 덮으셔야 됩니다. 아, 그렇지. 하나 덮어주세요. 예. 아, 덮는 거예요? 아, 여기 위에다가요? 이렇게? 아, 상품 위에다가요. 품에. 자, 첫 번째 미션은 남자부와 그리고 또 다리가 불편하신 여자부로 나눠서 대결을 진행해요. 예. 나눠요, 또 둘이? 남자부 미션은 올해 미국에서 드디어 공식 경기로 인정되고 공식 대회가 생긴 왔다. PFC 필로우 파이트 챔피언십입니다. 뭐야? 베개 싸움이 공식 종목이 됐어요. 와, 진짜? 와. 말도 안 돼. 그래서 대회가 생기고 상금도 주고 아예 협회가 생겼더라고요. 이런 대회가? 아, 진짜로? 오, 아, 근데 이거 저 종국이가 이쪽에 있는데 베개 싸움을 하는 거. 여기 있잖아, 저기. 얘 약해 빠졌어. 야, 그리고 얘도 이제 몸무게가 나는 10kg만 나나. 제 100kg 몇 년 지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예. 자, 경기 시간은 딱 90초만 드립니다. 90초. 여기에 저희가 추가한 옵션은 경기 내내 웃으면서 하기입니다. 항상 웃으면서 게임을 하셔야 됩니다. 90초 동안. 경기 도중에 웃음을 잃거나 정색하거나 화를 낼 경우 옐로우 카드가 뒤에 심판에게 누적되며 오케이. 세 장을 받으면 바로 실격패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대결 싸움이네. 제한 시간 종료 후 경고 횟수와 타격 정확도 그리고 우승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해서 강찬희 감독님이 승자를 지목해 주십니다. 오케이. 자, 대진표는 1-1 두 번, 2-2 한 번, 3-3 한 번 총 네 판인데요. 2-2 재밌겠다. 자, 지난번에 우리 그 부표 싸움 하듯이 잘 정해야 돼. 근데 이거는 좋다. 그래. 요기서 꼭 이겨야 돼요.
요렇게 하면 되겠다. 처음에 누가 나오는지가 제일 궁금하네. 와 이거 비기성 진짜 이거 잘못하면 옛날에 수학여행 갔을 때 돌베개 갖고 막 하고 그랬잖아. 어 비계로 넣고. 왜 봐요? 아니 대놓고 보시네. 그럼요. 아니 깜짝이야. 너무하네. 아니 뭐 웃어요 웃어요. 어디 누구세요? 아니 뭐 누구예요? 어, 아니 사람 웃긴 사람이네. 남편이에요 남편. 아니 근데 왜 서가지고 이걸 보고 있는 거야? 아니 그냥 뭐 여기 다 적었대. 네 우리 다 적었어요. 냈어 저희는. 여자는 안 나가? 아 이건 남자야 다? 아니 그리고 남자야, 원주하고 조금 재정이 의견도 그래, 좀 둘이... 받으세요. 너무 이걸 안 받으시네. 다 적으셨잖아요 이미. 다 적으시고 어디 나갈래라고 하시고. 얘가 이래요. 아니 애들 뭐 대충 많이 넣었어요. 적재적소에다 넣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적혔나요? 못 봐가지고. 진짜 미안해. 모르고 나가는 것도 재밌어. 네. 자 1라운드. 과연. 양 팀의 기선제압을 할 첫 번째 해결은? 지석진 대 하. 좋다 좋다. 나이스 나이스. 빅매치네. 야 빅매치네. 진짜 이거 딱 맞췄네. 진짜 센데. 이거 별로 근데 이거 타격감이 없겠어 형. 아 오빠 또 몰라요. 형 원래 이게 나가기 전에 무거운 거로 이렇게 좀 맞아서 원래 형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 이거를 느낌을 그렇지. 여기서 힘 빼지 마시고 여기서 힘 빼지 마시고 일단. 괜찮지? 어 야 확 올라오는데. 아 그럼. 아, 네, 웃어야 돼요. 아 진짜. 형 면역을 시키는 거야 원래. 웃는 게 중요해요. 자, 경기 시간은 딱 90초입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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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오늘로 끝이다. 네 남편 오늘 끝이야. 자, 공이 울리면 웃어주세요. 계속 웃어야 돼요. 파이팅! 파이팅! 자, 가, 가. 스마일, 스마일! 웃어야 돼. 스마일. 웃어, 웃어. 스마일, 스마일. 웃어, 웃어. 스마일, 스마일.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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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식이 같아, 근식이. 야, 근식이 같아. 아, 너무 무서워. 웃어, 웃어. 스마일, 스마일. 아, 너무 무섭다. 야, 웃어. 웃어야 돼. 야, 웃어. 파이팅! 계속 웃어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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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자, 30초 전. 야, 베개 피 안 묻었는지 봐. 아니, 잘해. 다들 날렵해. 어? 야, 석진이 형 필요한 거 아니야? 야, 90초 길다. 너무 힘들어. 아, 고생했어. 아, 좋아, 좋았어요, 형. 힘들지? 와, 얼굴로 이겼다. 자, 일단 지표는 경고 두 장 모였고요. 남편은 경고 한 장 받았는데요. 강찬이 감독님이 카메라로 짚으시는 분이 승리입니다. 오케이. 자, 강찬이 심판의 판정 보여주세요. 지평. 예! 지평. 예! 예! 렛츠고! 렛츠고! 아, 좋아. 아, 형 진짜 웃긴 형이네. 같이 붙이. 좋았어. 여기 잡았죠. 형님 좀 너무하시네요, 진짜. 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신 것 같아. 아, 근데 이게 아, 근데 석진 형님이 일부러라도 계속 맞아, 웃었어, 미소를 갖고 계셨어. 아, 아니, 근데 강찬이 형이 약간 좀 석진 형하고 좀 약간의 그런 커넥션이 있어요. 아, 어떤 커넥션이 있어요? 있어, 있어. 세상에 어떤 커넥션이 있어요? 커넥션이 약간 있어. 아니, 세상이다 보는데 말이 됩니까? 아, 이제 세상에 어떤 세상에 대한 커넥션. 아니, 누가 봐도 이거 지금. 주먹으로 말했어. 그럼 내가 봤어. 주먹으로 때리더라고 석진이 형. 아 잠깐만 잠깐만. 그래도 엄청 날 날렵하고 민첩하고. 아 저기 지석진 씨가 때리더라고. 저 베개가 아니고 주먹으로 때렸다고. 주먹으로. 손 부분이 약간 터치한 적이 있어요. 아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아 괜찮아 그 정도는. 이 경기에서 있을 수 있는 사고입니다. 뭐라고요? 이 경기에서 있을 수 있는 사고입니다. 뭐라고요? 아니 어쨌든 뭐 뭐라 그러신 거예요? 미국에서 말을 뭐라고 하신 거예요? 미국에서도 흔히 있는 그런 사고예요. 어. 자, 이제 두 번째 대결. 아, 좋아요. 아. 다음은 누구예요? 두 번째 대결은 김종국 대 KCM.
김종국 대 케이시. 일부러 짠 게 아닌데 이렇게 됐네 진짜. 대박이다. 야, 형 우상이야. 만날 사람이 맞는다. 야, 재밌니? 살만나요, 살만나. 야, 소싸움 보듯이 보면 돼. 소싸움? 옛날이야. 아, 형님. 아, 야, 그래, 쌤아. 야, 아이고, 무서워. 야, 쌤이. 좋다, 좋다. 쌤이가 또. 자, 준비. 화이팅, 화이팅. 야, 가. 렛츠고, 렛츠고. 후반에 힘들면 안 돼, 진짜 힘들어. 시. 렛츠고, 후반에 힘들면 안 돼, 진짜 힘들어. 시. 와, 정말 힘들어. 진짜 긴장감. 아, 이제 또. 화이팅! 시작! 와, 정말 힘들어. 진짜 긴장돼. 야, 운동대회. 와, 운동. 와. 야, 넌 뭐가 재밌어? 계속 아. 맞았는데. 더 맞았어요? 그래. 야. 재밌어, 재밌어. 나 뒤에는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어떻게 됐어요? 자, 2라운드 판정 듣겠습니다. 아. 강찬희 심판의 판정은? 아. 집평? 집평승! 오케이! 렛츠고! 야, 이게. 아.